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의심했습니다. 왜 그런 위대한 성도를 의심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다 뭐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외모도 시원찮고 언변도 별로고 또 다른 사도들 열두 사도처럼 예수님 밑에서 직접 사사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이비 교사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엉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의심이 자라가지고 저 바울은 괜히 우리 사례나 탐내어서 사역하는 사꾼 목자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진실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사역자인데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서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특별한 영적 체험을 간증합니다. 요새 말로 좀 미친 척하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 너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말하자면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삼청천까지 올라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천상의 비밀을 접한 체험을 어쩔 수 없이 소개합니다. 그게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도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하니까 입을 좀 막기 위해서. 주께서 자기에게 이처럼 신비하고 특별한 계시를 주실 정도라 하는 사실을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성을 확신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건 뭐 자기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중에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의 다음과 같은 반문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뭡니까? 그래? 당신이 그렇게 잘났나?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면 당신의 육체적인 상태는 왜 그 모양이야?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은 바울에게 무슨 심각한 병이나 고질적인 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아는 고린도인들이 그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네가 사도라면은 그래서 그처럼 큰 은혜를 받았다면은 복받은 사람답게 다 건강하고 신체도 온전하고 남달리 정력이 넘치고 그래야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심한 고통과 연약함을 주실 리가 있나? 만사형통 해야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심과 의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특정한 단어들이 교차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약함 또는 약한이라는 명사와 형용사가 네 번, 그 다음에 강함 혹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세 번, 자만 혹은 자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강함과 약함 그리고 자만 혹은 교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남보다 좀 나은 걸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는 물론이고 영적 은혜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받은 큰 계시까지도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남다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울같이 높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성화의 차원에 이른 사람조차도 교만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울 정도 되면은 그런 정도의 그런 죄는 초월하고 뭐 벌써 극복하고 항상 겸손 할 것이라고 우리 짐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조차 그렇다면은 도대체 인간 가운데 교만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찍고 막 찌꺼리만한 것만 있어도 금방 교만해지죠. 교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뭐가 교만입니까? 자기가 잘나고 강하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못나고 약하고 없는 자인데 자기 혼자 잘난 채 강한 채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하고 척하는 것이 교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무지, 자기를 모르는 것,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 그리고 착각, 자기에 대한 착각이 교만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자고하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허위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착각하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본질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생명과 존재를 창조주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물론 뭐 먹는 거 이런 거죠. 그건 그보다 더 전에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없으면 즉시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뭡니까? 참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안 해요. 산소를 포함한 공기, 지금 이 방에서 공기 뽑아버리면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5분 이내로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학살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물, 그리고 태양의 빛과 열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안 마시고 몇 분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산소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공급합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고 뭐 당연히 있는 거지 의식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산소 없으면은 3분 이상 버틸 수 있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아주 어린 젊은 애들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처럼 연세 인생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를 등산하는 등반가들이 산소를 만들어서 힘들 때 마실 수 있습니까? 또 물을 안 마시고 우리가 며칠을 살 수 있습니까? 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현대인들이지만은 어느 나라와 지역이든 간에 몇 달간만 비가 안 오면은 농작물들 위해서 또는 식순환 때문에 죽는다고 아웃성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뭐 한 두세 달 비 안 오면은 언론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이 큰일 났다. 논바닥이 갈라진다. 짐승들이 먹을 게 없다. 저수지가 수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제 식순환도 곧 생긴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겨우 한 석 달 안 왔는데 비가 안 왔는데 이 정도로 반응을 한다면은 옛날 그 엘리야 선지자 때처럼 이스라엘에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 그 정도 3년은 아니라도 한 1년만 안 오면은 그거는 제 생각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년만 여기에 펜실베니아에 또는 메릴랜드에 비가 안 와버리면 하나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참 주의 자비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가 되면 봄비 오지 않습니까? 좀 한 두어 달 안 오다가도 그거 조금 지나면 오거든요. 근데 그게 필연적입니까? 계속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안 올 수도 있죠. 1년도 안 올 수 있습니다. 6개월 뒤에는 틀림없이 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6개월 아니라 1년, 2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살 수 있습니까? 과일이나 야채나 곡식 먹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무력하고 연약합니까? 그리고 의존적입니까?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런 기후의 기상이변, 이거는 사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 긍휼로 너무 오래 끌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주시고 하니까 이걸 당연한 걸 여기고 귀한 줄 모르고 자기가 능력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과거의 경험상 때가 되면은 비가 늘 왔으니까 또 서너 달 안 오더라도 그 다음에는 오겠지. 그리고 실제로 또 그래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오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며칠이나 몇 주 동안 태양이 감추어진다고 할 때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인간을 포함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암흑천지는 물론이고 그 빛과 열이 없을 때 깜깜할 때, 완전히 더듬어야 될 때, 태양열이 하나도 없으면 더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생활이 가능합니까? 인류의 생존이 가능합니까? 차 몰고 다닐 수 있습니까? 문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문은 그냥 자기 방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언제부터인지 수만 년, 수십 년간 불덩어리를 태우면서 하루도 멈춤이 없이 어떤 폭발 작용을 하고 빛을 발하고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열이 이먼 지구에까지 전달돼서 그것도 적당하게 너무 강하면은 다타 죽고 좀 약하면은 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딱 적당하게 우리가 뭐 집안에 냉방 난방할 때한 1도 2도만 높이거나 낮춰도 아 덥다 뭐 춥다 더뭐 난방 더 해라 뭐 에어컨 더 틀어 1도 2도만 차이 나도 그런 거 불평하죠. 근데 태양이 이게 기가 막히게 다요요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적당한 에너지와 열을 발하니까 다 죽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익어버리지도 않고 얼어버리지도 않고 저렇게 아름다운 수선화니 개나리 봄에 어김없이 피는 걸 즐기면서 벚꽃 구경 다니면서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근데 태양이 지금까지 수만 년간, 수천 년간, 뭐 수십만 년인지 수백만 년 동안 그렇게 폭발하고 불덩어리를 계속 발산해 왔으니까 내일도 그렇게 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 태양이 무슨 인격체입니까? 무슨 뭐 태양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우리가 뭐그 근처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뭐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서 막 이글거리고 터지고 폭발하고 그러면서 열과 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저러는지. 그렇다면은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이 작용이 중지되고 혹은 영 다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안 그럴 거야.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천체 변화와 운행을 인간이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의존적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의존적인지, 금방 그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의식을 안 하지만은,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아주 많고 특별했습니다. 바로 앞절에 나오는 것처럼 삼청천에 올라가서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할 정도로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 성도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높고 신비한 차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스스로 주님이 나를 특별히 남달리 사랑하신다는 이런 무의식적인 인식이 작용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가 있다 하는 잠언 말씀 기억나십니까? 잠언 3장 16, 17절인데,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대여섯 가지, 예닐곱 가지 중에 넘버 원 뭡니까? 요즘 연세대 분들 한국에 성경 필사 많이 하던데 안 하십니까? 1번이 교만한 눈입니다. Haughty eyes. 뭐 우리말로 하면 높은 눈.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교만의 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동원하신 수단이 뭡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 a thorn in his flesh. 몸의 가시를, 다른 말로는 사탄의 사자라 했습니다.
messenger of Satan,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다 합니다. 아마 찌르는 듯한 고통이나 시각장애 같은 어떤 장애를 동반한 증상이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눈 안질이다 뭐 이런 해석을 많이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났다고 책망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뽑아서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제일 귀한 거라도 바울을 워낙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줄 수 있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특수하게 바울에게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사랑하는 이 자신들의 스승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한 눈을 뽑아서 이걸로 좀 저 교체하세요 하는 정도로 반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짐작이지 꼭 눈인지 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것도 세 번이나 기도할 때 그냥 허지부지하게 시지부지하게 미지근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문제를 두고 바울이 뭐 주시면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뿐이다 이런 태도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같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헌신적인 또 신령한 성도가 세 번이나 기도했을 때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엄청났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이 오기는 왔는데 바울이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거꾸로 왔습니다. 그 응답은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환이 있어도 상관없어. 너는 받을 만큼 받았어. 내가 줄 만큼 주었어, 은혜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현상의 변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몸에 가시가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그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마. 해봐야 소용없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고 냉정하고 실망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울에게 그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라.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무슨 논리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9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더 귀한 차원이고 이게 훨씬 더 소중한 문제다. 이가 뭐 몸이 좀 더 건강하고 뭐 아프고 이거보다도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 삶을 네가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본질이 이게 중요하지. 뭐 몸 좀 더 건강하고 뭐 에너지가 좀 더 넘치고 뭐 어디 아픈 데가 있고 이거는 전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사람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더 퍼펙트 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약하지 않고 강하다 하는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인식하고 사실은 착각이죠. 착각하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넌 뭘 택할래?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도 네 혼자 뭐 힘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뭐 골프 장타 잘 나오고 뭐 그런 삶을 살고 싶냐? 아니면은 몸은 남들 볼 때 비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퇴결하라. 사람은 자기에게 별 문제가 없다 싶으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른 존재를 의지할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늘 그걸 기억합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때죠. 어디 시골에 양수리라고 그때는 정말 시골이었는데 강변에 400만 원짜리 전세집에 살았습니다. 늘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사례 그때 뭐 10몇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식구 4명 늘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뭐 어디서 왔는지 20만 원 이런 게 저 사례 받는 날이었는지 들어와서 통장에 20만 원 이 잔액이 딱 생기면은 아, 참. 그 20만 원 생기도 교만해져요. 거짓말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져요. 와, 20만 원. 그때도 20만 원 큰 돈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변덕스러운지. 그 제로, 늘 뭐 제로, 밸런스 제로에 가깝다가 잘난 20만 원이 딱 생기면은 교만해져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통이 좀 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좀 교만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저 통이 작아가지고 20만 원으로 교만해져요. 스스로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의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가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이 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I am rich. I have acquired wealth. I don't need a thing. 나는 부자다. 나는 재물을 꽤 획득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있는데. 부자인데. 능력과 힘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뭐 지가 다 가셨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내가 왜 해줘. 그러니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약하다고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결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역사가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약함과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바울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9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자랑. 우리는 약한 것에 대해서는 늘 열등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어하는데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떠벌린다.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이라는 것은 모욕입니다. 인사할 수. 궁핍과 박해와 곤고라는 것은 어려운 고생스러운 삶. 이것을 기뻐하노니 했습니다. 이 어려운 차원입니다. 높은 차원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일어날까 봐 가장 경계하고 또 발생하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한번 머릿속에 당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 이런 일은 일어나면 나는 안 돼. 뭐 이런 거. 넘버원이 뭡니까? 뭐 원투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질병, 가난, 여기 아마 원투를 차지할 겁니다. 또 사람들의 거부와 박해,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버리고 멸시하는 이거 어떤 사람한테는 죽기보다도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스러운 삶, 편안한 게 아니라 안락한 게 아니라 고생, 고난이 있는 삶, 고통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이걸 좋아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이 제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원이 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또는 추구해야 되는 차원 아닙니까? 어떻게 질병, 가난, 거부, 멸시, 고생 이걸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까? 그걸 어떻게 기뻐합니까? 슬퍼하지.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슬퍼합니다. 불만을 가집니다. 원망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영 못마땅해합니다. 여러분 그 차원을 초월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범인의 차원에 머무르다가 죽죠. 엄청난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함, 약점, 모욕, 박해, 고생, 힘든 여건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나이 들어도 그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수양이 많이 되고 성숙이 많이 돼서 이제 아 나는 그 수준에 가까이 왔다 이런 사람 교인들 중에라도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걸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9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나 깨나 목매에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좀 편하냐 안 편하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다른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별 의미 없고 소용없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그의 주된 관심이었다 하는 거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고 무슨 차이를 만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면은 나는 유용한 존재, 열매 맺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저 사람 뭐 있으나 마나 없어도 그만이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뭐 누구 말 맞다나 이 지구만 오염시키는 그것밖에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이 그걸 저 예리하게 지적을 하던데 사실은 그 청교도 책에 다 옛날에 500년 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런 도전을 요 어디 미주 교회 집회 와가지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지구가 얼마나 오염돼? 당신 먹은 음식, 쌀, 뭐 고기 이거 얼마나 평생 먹었냐?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변했냐? 변으로 대소변으로 얼마나 많이 지구를 오염시켜? 또 무슨 당신이 사용한 종이, 무슨 옷감 이런 것도 입었던 옷, 이거 얼마나 많냐? 수백 벌, 뭐 수천 장, 수만 장. 이게 나무를 베고 휴지가 되고 지구를 얼마나 오염시켰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지구만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추적게 만드는 그런 지저분한 짓만 하다가 가는 거야. 그 얘기를 아주 이분이 아주 인기 강사라서 내가 여러 저 유튜브 동영상 설교를 들었는데 가는 데마다 그 예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정말 절묘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비가 내려도 높은 산 꼭대기에는 물이 고이지 않아서 항상 건조하다. 그러나 낮은 골짜기에는 물이 고인다. 은혜의 물도 낮은 곳에 고인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는 심령이 낮고 강한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역설의 절정입니다. 나 자신만으로는 한없이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내 약함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비로소 나는 강한 자가 된다. 내가 나의 약함을 절감하고 인정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찾게 된다. 그러면 주님은 내 간구에 응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고난을 이유 없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약함 그 자체를 바울이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약함 자체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걸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걸을 필요도 없고. 그가 약함을 기뻐한 것은 그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과 능력을 가져주는 통로, 계기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물론 육체의 가시와 고난이 하나도 없는데도 스스로 자기 약함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실 필요를 느끼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문제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성도, 성자도 그게 가능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달리 유능하고 탁월한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19세기에 100년 동안에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메시지를 영어로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나 이 스타일, 문체가 정말 탁월합니다. 정말 같은 설교자로서 너무 흠모가 될 정도로 정말 이 영감, 이 글쓰기. 뭐 공식 교육도 별로 받은 것도 없습니다. 뭐 저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는 그야말로 뭐 일자 무식군. 그런데도 그 글, 설교문, 내용, 영감 이게 저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스펄전이 설교할 때면은 강단 바로 밑에 맨 앞줄에 영국 내각의 강요 대부분이 주일마다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수상보다도 더 큰 영향력과 존경을 누린 목사였습니다. 당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목사가 우리로 치면 대통령 저리 나가주고 윤석열 나가주고 그 정도의 영향력과 존경을 누린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수천 명의 청중들이 그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성전을 가득 메우고 그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자기가 설교할 때 모든 눈이 자기를 집중하고 숨도 안 쉬고 한 단어 한 토시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는 그게 설교자의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설교를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소유했던 목사가 틀림없이 교만의 시험에 들었을 텐데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목사들을 알지 않습니까? 주변이든 멀리든 뭐 직접적으로든 소문으로든 또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목사라 그래도 또 목사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다 알고 나도 목사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스펄전은 엄청나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그런데 얼마 후에 스펄전에 대한 책을 읽다가 답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거구나. 역시 내 짐작이 맞네. 하나님께서 스펄전에게 남들이 모르는 극단적인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 통풍이었습니다. 난 통풍을 안 알아봤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에 걸쳐서 이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뭐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막 영광스러워 이런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 통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스펄전은 자기의 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자고해지는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런 탁월한 설교자가 그런 영광과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교만 안 해줘? 어떻게 겸손을 유지해? 불가능해. 인간아. 그건 인간이 아니야.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역시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뭐 지가 어떻게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좋아버리면 뭐 그냥 폭발해버릴 텐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문제없고 강하고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절감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공연히 강한 척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십시다. 우리 자신이 약하고 어리석고 무력하고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남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다.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머물고 완전해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